BGM의 배부른 밤이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DJ 변의 별별없는 밤이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편지 사연을 하나하나하나 모아서 애들 내 편지를 읽어줘 빠빠 따라라라람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개그맨 정범규 씨 게스트로 나와주셨네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깍듯이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깍듯이 인사를 해서 지금 손톱 깍듯이 인사하잖아요. 괜찮다. 되게 예의 있어 보인다, 마치. 네. 그래요, 편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도동에 살고 있는 이나래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이제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남자친구가 좀 편한 곳에서 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길 바라며 좋은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라는 사연 올라왔네요. 네, 우리 이나래 씨의 정말 사랑스러운 편지네요. 정말 이나래 씨 남자친구 사랑하시나 봐요. 아마 이나래 씨 바람대로 남자친구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군 생활 할 겁니다. 네, 우리 이나래 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남인수가 부르네요, 가거라 38선. 축하드려요. 남자친구 평양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네, 이나래 씨 남자친구분이 훈련을 춘천훈련소에서 받는다고요? 최전방 100%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폭풍이 밀려온다. 거대한 태양의 폭풍이 밀려온다. 드디어 세상을 통째로 삼키려는 악마의 몸부림이 시작됐다. 그 호드 포션 소저스 와서 세서 어때? You hear me? Do you copy? Do you copy? Copy? 2005년 트위스터를 능가하는 최고의 블록버스터 재난영화 모래요정 엠바람돌이. 네, 여러분은 지금 DJ벤의 별별이 없는 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동에 살고 있는 이춘복입니다. 사실 제가 두 달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감정이 앞서는 바람에 화를 냈거든요. 이제야 생각해보니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용기 내서 오늘 여자친구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전화해봤지만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춘복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춘복 씨가 사랑했던 만큼 여자친구도 이춘복 씨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못 받았겠죠. 이춘복 씨 다시 한번 용기 내봐서 전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춘복 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빅뱅이 부르네요, 없는 번호. 없는 번호로 나와. 네, 우리 이춘복 씨 전화해보세요. 어차피 전화 안 받을 거니까요.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너 때문에요. 계속 전화하지 마세요. 찌질해 보이니까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더우신데요, 날씨.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정범규 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건 옛말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